안녕하세요. 녹음실 왔어. 유준성입니다. 녹음하러 왔어. 녹음실 왔어. 녹음실 왔어요. 믹스 수정하러 왔어. 아, 무겁네요. 플러그인 많이 들어가서. 네, 지금 솔로 앨범. 네, 첫 곡이 거의 다 정리가 끝나갑니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어요. 네, 지금 모니터 해보고 있는데 솔로 앨범 첫 곡이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신나한 댄스곡이고요. 우선은 네, 정리되는 대로 빨리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날은 갑자기 날씨가 조금 추워져서 좀 일하는 데애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불백을 또 찾아 먹으러 왔죠. 여기 맛있어요. 아, 진짜 여기 감자탕은 매일 먹어도 안 질리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딸려 나오는 개미솥밥, 네, 우리 개미솥밥이 너무 맛있어요. 보쌈 정식. 아, 여기 규동 저렴하던데, 아우 굉장히 예 그리운 맛이었어요. 네, 일본 가서 그런 요시노야나 스키야에서 먹었던 맛이 나더라고요. 잠을 못 자서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또 그레이스 국밥을 왔네요. 네, 사장님이 이제 친해져가지고 굉장히 잘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집 근처에 있는 또 육회 비빔밥을 조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갔던 규동집에서 치즈 규동을 시켜봤는데 역시 그리운 맛이었어요. 뭔가 그 저렴하면서도 아주 가성비가 예, 맛있는 맛. 운전하다가 옆차 멍멍이가 너무 불쌍하게 생겨가지고 하나 찍어놨어요. 귀여워. 네, 그리고 일이 정리가 좀 돼서 네, 고향 집에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세계 백화점 푸드코트에서 네, 불초밥 하나 또 때렸어요. 정한 휴게소. 네, 여기에 굉장히 맛있는 것들 많아요. 하지만 저는 코로나 때문에 안 먹습니다. 정읍에 도착했는데 딱 보니까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다 발열 검사하고 네 삼엄한 경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빨리 만나자마자 장을 보러 나왔어요. 가서 나오지. 가서 비싼 거 아니야. 골뱅이. 야, 골뱅이 사 이거 진짜 네, 엄마랑 또 맛있는 거 사가지고 또 엄마랑 와인 한잔 마셨습니다. 가만히 매워야지. 맛있었어요. 매워야지 담아내기가. 다음날 갑자기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어난 김에 모닝 커피 한잔 때리면서 마당에 비 오는 소리도 듣고 자연을 만끽했어요. 잠시 빗소리 좀 감상해 보시죠.
비가 예쁘게 오길래 또 이렇게 타임랩스를 찍어봤어요. 그 바람이 워낙 강하게 불어서인지 그렇게 막 예쁘진 않네요. 구름이 참 빠르고 멋지게 지나가네요. 멋있어. 정읍에 있는 스타벅스에 와서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때려줬습니다.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전 스타벅스 주주님이기 때문에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자주 마십니다. 고라니 칠 뻔했어. 고라니. 고라니 칠 뻔했어요. 고라니 어디가? 굉장히 위험했어요. 같이 가. 고라니 어디가? 고라니 어디가? 어디가 고라니? 가지 마. 칠 뻔했잖아. 이씨. 굉장히 위험했어요. 야 인마! 걸로 가지 마. 걸로 가지 마. 걸로 가지 마. 너 죽어. 야 일로 와. 일로 와. 나가 나가. 그렇지. 굉장히 위험했어요. 이대로 가면 고라니가 죽을 뻔했는데. 그래가지고 색깔이 아예 틀려. 강도다리인가 그거를 한 마리 떠와서 회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랑 이게 데이트하면서 벚꽃 구경도 좀 했습니다. 정읍 유명한 벚꽃 거리인데 벚꽃이 아주 예쁘게 폈었더라고요. 정읍이라 사람이 별로 없네요. 엄마가 동영상 찍었는데 왜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진 찍히는 거냐? 사진 찍는다고? 동영상? 동영상을 눌렀네요. 그래서 이렇게 근처에 예쁘게 벚꽃 사진 찍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올라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고속주행 중에 박아서 좀 아찔했습니다. 아우 위험했어요. 다음날 일어나니까 또 은근히 온몸이 결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대충 햄버거로 한 끼 때우고요. 아무래도 날씨가 좋다 보니까 또 한강의 벚꽃 풍경은 어떤지 한번 조사하러 나가봤습니다. 역시나 사람들 많더라고요. 요즘 바빠서 한강을 자주 못 갔어요. 오랜만에 오니까 좋더라고요. 야, 기가 막히게 피었네. 여기가 이제 합정 망원 그 사이 기 벚꽃길인데 여기도 소문이 많이 나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잘 폈다. 예쁘게 잘 폈네요. 하지만 여기도 다 재개발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랑 만나서 또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또 이렇게 또 뽀지게 먹어줬으면 또 설빙 가가지고 디저트를 또 먹어줘야 그게 정석이죠. 먹고 이제 집에 가려는데 집에 가려잖아. 10시 되니까 홍대가
와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아 경찰이다. 경찰이다. 아 도망쳐. 경찰들이 와서 다 통제하더라고요. 형 여기다 좀 덮어줄게요. 네. 저도 덮어드릴게요. 아 덮을까 좀? 비가 많이 왔는데 이제 또 형이 치과를 이전한다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사 정리를 도와줬습니다. 아직까지잖아니까. 아 일본 가고 싶다. 일본 가고 싶네. 네 서울역 들린 김에 또 비어드 파파를 사왔습니다. 몸이 계속 안 좋아져가지고 우선 입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대뷔가 좋아. 우리는 어깨면이야. 그게 좋아. 그래서 병원에서 나오는 밥을 먹고 얼른 회복을 하겠습니다. 계속 치료받고 있는데 은근히 어깨나 좀 허리가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교통사고 조심하시고요. 기온차가 요즘 심하니까 네, 감기도 조심하시고 이제 꽃가루의 철이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호흡기 질환 조심하시고요. 코로나도 조심하세요. 조만간 멋진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안녕.